왼쪽 회전을 주고 커트를 시켜서 이제 돌아오는 모양이 오른쪽 회전이야. 부딪혀서 회전이 정확하게 남아 있어요. 여기서 쓰리 쿠션 맞고도 득점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 쿠션에서 약간 강하게 살짝 맞고 튀어나와야지. 그래서 저기서 맞고 튀어나오는 모양. 기준 타법. 리버스 시스템을 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선 45도로 쿠션을 향해서 45도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회전을 안 줬을 때 코너로 가는 길인데 회전을 주면 오른쪽 회전을 주면 한 바퀴 돌아서 이쪽 코너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회전을 최대로 주고 밀리면 공이 길어지고 끌리면 한없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밀리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공이 딱 부딪혀서 회전만 맞고 나서 회전만 남아있어서 회전이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죽었는데 회전이 살아있어야 도착하는 지점이 이쪽 코너로.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지금 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 점과 점을 연결시켜주면 똑같이 여기서도 45도로 보내주면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오냐면 돌아서 이쪽 코너로. 그래서 이 전체 경로를 익히는데 한 바퀴 돌았을 때이투 쿠션, 쓰리 쿠션 그 위치가 어느 지점인지 그거를 잘 관찰해주면 좋아요. 이 위치에서도 이 점과 점이 만나서 45도 느낌으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45도로 보내놓고 회전을 최대 회전이 잘 남아서 큐를 정확하게 밀어줘서 이쪽 반대쪽 코너로 오나 안 오나 즉 이걸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리버스를 친다는 얘기는 공을 지금 노란 공을 돌렸을 때 수구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뒤돌려치기 치고, 여기 있으면 앞돌리기 치고, 여기 일자로 돼 있을 때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진행을 시켜보면은 공이 맞고 나서 45도로 네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똑같이 회전이 최대로 걸려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약간 위에 맞아도 되고, 약간 앞에 맞아도 되고, 에러 마진이 있는데, 중요한 건, 투 쿠션 맞고도, 회전이 약간 남아 있어야지, 여기서, 투 쿠션으로 갈 때, 회전이 원 TB 이상은 조금 남아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 쿠션 맞을 때, 최대 회전이 성립하도록, 지금, 강샷이니까 절반보다 조금 얇게, 3분의 1 근처를 치고, 여기서 회전이 잘 남아있어서, 공이 도는 모양이 매끄럽게 돌수 있나 없나 이제 그거를 관찰을 잘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강샷이기 때문에 원 쿠션 맞고 아래쪽에 맞지 않도록 두께가 절반보다 조금 얇은 게 좋겠어요. 4분의 1 근처를 치고 최대 회전이 성립해서 어쨌든 도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구나. 이쪽 방향으로 보내주는데, 자, 여기서도 얇게 쳐서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이제 쿠션에 너무 강하게 맞으면 튕겨나가니까, 쿠션에 부드럽게 맞게끔, 되도록
얇게 쳐서 지금 역회전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진행시켜 주면은 형태를 이제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선생님 이게 오는데 우리 왜 안 오지? 위치가 여기 있어도 자, 여기는 뒤돌려치기 치면 되죠? 수구웨치가 여기 있을 때만 연습해내면 되겠어요. 얇게 쳐서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많이 얇아서 앞쪽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앞쪽에 맞으면 하단 당점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상단이고 그 당점 관계를 조금 관찰을 해서 어쨌든 얇게 맞고 원 쿠션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모양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게 위치별로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 쿠션에서 맞고 부딪히는 속도가 어떤 형태로 부딪히는지 그 속도하고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을 맞춰주면 되겠어요. 얘가 각도가 약간 크다면은 예. 자, 이번에는 원 쿠션에서 약간 강하게 살짝 맞고 튀어나와야지. 그래서 저기서 맞고 튀어나오는 모양을 요걸 관찰해 줘야 되겠어. 그래서 옆돌리기, 뒤돌리기. 이 안쪽에서 칠 때는 안쪽에서 칠 때는 이제 되도록이면 회전을 안 주고 입사각 반사각으로 치는데 이게 가운데가 넘어갔을 때만 지금도 빨강 치기가 조금 어려울 때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공을 맞춰서 이쪽 45도로 보내는구나. 45도로 보내놓고 지금 이제 살살 칠 거니까 두께가 조금 두꺼워도 되겠어요. 상단 당점으로 1시 30분을 주고 2분의 1 근처를 쳐서 여기서 약한 샷을 할 때는 이제 당점을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서 두께 당점을 정했으면 위치가 조금 변해도 지금 여기서는 진행 거리가 짧으니까 절반보다 두께가 조금 두꺼워도 얇은 거보다는 두껍게 부딪혀 놓는 게 요게 공이 흘러가는 모양상 득점 확률이 회전력 때문에 더 좋은 모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원 쿠션 맞고 여기서 회전이 죽으면 실패 요인이 많아요. 되도록이면 회전이 남아 있어야 부딪혀서 회전이 정확하게 남아 있어야 여기서 쓰리 쿠션 맞고도 이 득점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리버스는 이제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이제 많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지금도 이제 아까 가는 길이 있었 지금도 코너로 들어가는 길 중간 경로에 있으니까 대신 수구의 위치가 이쪽으로 일자로 돼 있을 때만 리버스를 치는 게 좋아요. 여기 거나 이때 리버스를 치는 게 좋고 수구의 위치가 이쪽에 있으면은 그냥 왼쪽 회전을 주고 치는 게 좋아요. 수구의 위치가 일자로 돼 있을 때는 오른쪽 회전. 여기는 오른쪽 회전을 주고 각도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회전을 이제 오른쪽으로 주는 게 좋고 수구의 위치가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이제 공을 이쪽으로 보내려면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왼쪽 회전을 주고 여기서 역회전이 살아있는 모양이 이제 조금 다르니까 움직임을 이제 관찰해 줘야 되겠어요. 아까 옆돌리기 칠 때도 이 수구의 위치가 여기는 오른쪽 회전, 여기는 왼쪽 회전이 좋아요. 여기서 오른쪽 회전을 주고 리버스를 치려면 힘이 많이 필요해. 힘이 부딪혀서
여기서 힘이 많이 필요해야 되니까 여기서 치면 이제 각도 잡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키스도 나고 왼쪽 회전을 주고 커트를 시켜서 이 돌아오는 모양이 오른쪽 회전인가 왼쪽 회전인가. 그래서 우선 꼭 대표적으로 연습을 꼭 해놔야 되는 위치가 대회전을 치기가 여기 있으면 대회전 친단 말이에요. 대회전을 치기가 약간 어려울 때 여기서부터는 꼭 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여기선 돌려도 대회전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대회전을 돌리면 이게 거꾸로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맞춰서 여기서 공을 맞춰서 어디까지 보내냐면 여기 있을 때 45도